예, 계속 보시죠. 다음 문제 66쪽입니다. 3장 도시군 기본계획이고요. 네, 아까 보셨듯이 20년짜리 꿈을 얘기하는 거죠. 앞으로 우리 시를 20년 뒤에 어떤 시로 만들겠다. 그런 이제 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보시면 네모 1번 총설, 굵은 1번 도시군 기본계획의 의의. 그러니까 앞에서 보신 것지만 다시 한번 보시면 도시군 기본계획이란 그러니까 특별시 광역시 특특시군의 관할구역에 대해서 기본 표시형,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 표시형,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 표시형, 종합 계획으로서 도시군 관리 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그래서 어느 시에서 그러니까 도로망을 어떤 방향으로 크게 남북을 축으로 하겠다. 그건 큰 그림이 정해지면 도시군 기본 계획 정해지면 그에 맞춰서 도로 계획, 수도 계획, 하수도 계획 등등을 세워가겠죠. 그런 것들을 정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뭐 파란 2번, 7번 보시죠. 아래 것이 위 것에 어긋나서는 안 된다. 뭐 그런 얘기고요. 그건 뭐 뻔한 얘기고. 그다음에 네모 2번. 그러니까 도시군 기본계획의 수립. 그러니까 굵은 1번. 그러니까 수립권자와 수립 대상 지역. 양구 1번 원칙. 그러니까 특별시장 표시형. 특별시장. 광역시장 표시형. 광역시장. 특특 시장 표시형. 시장. 군수 표시형. 군수는 그러니까 관할구에 대해서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그거 돼 있죠. 그래서 그러니까 특광시군 세 글자 도시군. 전국 161개 특광시군에는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하는 게 원칙. 근데 이제 수립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 쪽 가세요. 양궐 2번 예외. 다만 시군의 위치, 인구 규모, 인구 감소를 고려해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군은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보세요.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작은 1번. 그러니까 수도권 정비계획법 규정에 의한 수도권. 보세요. 수도권에 속하지 않고. 않고니까 수도권 위에다 작게 X 쓰시고요. 수도권 아니고. 그 다음에 광역시 표시요.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한. 그러니까 광역시 위에다가 또 작게 X 하시고 광역시에 붙어있지도 않고 그런 시군으로 인구 10만 명 이하 표시요. 10만 명 이하 시군. 그러면 작은 1번 앞에다가 시골 쓰시고요. 그러니까 조그만 시골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뭔가 20년짜리 꿈 거창하게 그런 거 없어도 사람 사는데 큰 차이 없다. 작은 2번 관할구역 전부 표시요. 전부에 대해서 광역도시계획, 보세요. 광역도시계획, 이 수립되어 있는 시군으로, 그러니까 해당 광역도시계획에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이 모두 포함, 보세요. 모두 포함되어 있는 시군에서는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가 있네요. 그러니까 도시군 기본계획이죠. 도시군 기본계획, 원칙, 161개 특광시군에서는 20년짜리 꿈 세우는 게 원칙. 그런데 그러니까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두 가지가 있다고요. 먼저 두 번째요. 두 번째는 어느 B시가 있다고 치죠. B시가 있으면 도시군 기본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런데 A, B, C를 묶어서 거기에 광역도시계획이 만들어져 있고 그러니까 광역도시계획에 이 기본계획에서 담으려고 하는 사항이 이미 다 포함돼서 발표가 됐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기본계획에서 하려고 하는 내용이 이미 다 발표가 됐는데 계획을 또 발표할 필요가 있어요? 할 게 없다고요. 뭐냐면 그러니까 한다면 이 책 놓고 이 책에서 A에 대한 거 찢어내고 B에 대한 거 찢어내고 그게 광역도시 그러니까 도시군 기본계획이 되는 거죠. 이미 다 발표됐으니까 쓸데없는 짓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1번은 그러니까 수도권도 아니고 광역시에 붙어있지도 않고 그런 조그만 시골로 그러니까 10만 이하에서는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보시면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인천, 경기, 그러니까 수도권에서는 그러니까 도시군 기본계획을 다 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광역시에 붙어 있으면, 그러니까 광역시는 크게 개발되니까 광역시 주변에 있는 시군에서는 다 기본계획을 세우라고요. 그런데 수도권도 아니고 광역시에 붙어 있지도 않는 시골 마을 10만 이하, 차 어디 산골 마을 10만 이하, 차 어디 농촌 마을 10만 이하, 저기 어디 그러니까 그 바닷가 마을 어촌 마을 10만 이하. 그러니까 시골에서는 수립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시골이요. 뭐 그 지금 뭐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뭐가 얼마나 바뀌었냐고요. 그냥 그 동네까지 들어가는데 앞에 큰 길만 뻥뻥 뚫렸습니다. 길은 뻥뻥 뚫려 있지만 시골 마을은 거의 그대로 있죠. 20년짜리 책 없다고 해서 이 책이 없다고 해서 사람 사는데 큰 지장되는 거 아닙니다. 계획 세우는데 뭐 30억 드는데 그 30억 갖고 차라리 할머니들 모아서
그러니까 동네 잔치, 뭐 경로 잔치 하는 게 훨씬 낫죠. 그러니까 시골 중에서요, 저 강원도 산골 보자고요. 그러니까 산골에서 뭐가 큰 게 뭐예요? 산삼 한번 나오면 큰 거죠. 산삼 하나 키면 큰 건데, 뭐 이 책 있으면 산삼이 많이 나오고, 책이 없으면 산삼이 안 나오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시골 마을에서는 책 없어도 그러니까 큰 지장 없다. 좀 봐요. 산삼 캐는 아저씨 뭐라 불러요? 저 아저씨 누구요? 산삼 캐러 다니는 사람들을 뭐라 불러요? 신만이라고 부르죠. 저 아저씨 누구요? 그러니까 신만이야. 산삼 캐는 아저씨를 산만이, 그러니까 산삼이니까 산미라고 하진 않네요. 산삼 캐는 아저씨를 산만이야 부를 거면 뭐라고 할 거고요? 산만이야라고 할 건데, 삼삼 캐는 아저씨를 산만이야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하니까요? 신만이야. 그러니까 뭐라고요? 신만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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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죠. 그러니까 산삼캐는 동네에서는 이 책 없어도 아무 지장 없다. 신만이야입니다. 그런 곳에서는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두 가지가 있고, 뭐 첫 번째 조그만 시골, 그러니까 수립하지 않아도 되고, 그다음에 이미 발표됐으니까 쓸데없는 짓 하지 마라. 두 가지가 있죠. 다음에 양보라 3번 인접 수립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양보라 3번 옆에다가 다음을 쓰시고요. 그러니까 두 줄이요. 그러니까 A 플러스 B. 묶어서 한 권으로 세울 수 있다. 그러니까 한 예를요. 그러니까 전주 플러스 완주 한 권으로 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라북도에 전주시가 있고요. 그러니까 전주시 바로 옆에 완주군이 있습니다. 아주 밀접한 생활권이에요. 그러면 전주 따로 계획 세우고 완주 따로 계획 세우고 하는 게 원칙이긴 한데 여기는 밀접한 생활권이라고요. 그래서 아예 한 권으로 세운 경우가 있습니다. 뭐 두 줄만 쓰시고 또 다른 이 아래는 쓰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청주시가 있습니다. 청원 들어보셨나요? 경부속도로 타면 청원 IC 있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는 그러니까 청주와 청원도 한 권으로 세운 적이 있습니다. 청원군 있어요? 없어요? 지금은 없어졌어요. 왜요? 밀접한 생활권 통합투표에서 청주시로 합쳐졌습니다. 뭐 여기도 통합투표 여러 번이 됐는데 여기는 아직 부결돼서 따로 있는 거고요. 그래서 밀접한 생활권 한 권으로 낼 수 있다. 뭐 말은 복잡한데요. 양보라 3번 표시할 건 딱 두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특별시장, 광시장, 특특시장 구수는 지역 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인접한 표시요. 인접한 특별시, 광시, 특특시군, 관할구역 전부를 포함해서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특별시장, 광시장, 특특시장 구수는 인접한 특별시, 광시, 특특시군, 관할구역을 포함해서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그 특별시장, 광시장, 특특시장 구수와 협의 표시요. 협의해야 된다. 한 군으로 세울 수 있고 서로 얘기해서 한 군으로 세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표는 딱 위에 있는 거 그대로니까 빼고요. 그러니까 다음 쪽 와서 68쪽에 파란 2번, 그러니까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 파란 2번 X 하시고요. 그 파란 2번 X 하시고 또 아까 썼듯이 재산권 X 쓰시고요. 20년짜리 꿈 재산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요. 따라서 그러니까 뭐 재산권에 영향 미치지도 않는데 그 계획 내용 갖고 볼 것도 없고 또 그냥 사람 사는 데 필요한 모든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 어지간한 게 다 들어가 있지 초점 아닙니다. 근데 시험하고는 관계없지만 도시군 기본계획이 중요하다고요. 그 중에 작은 4번만 보시죠. 작은 4번 토지의 용도 표시요. 용도별 수요 및 공급 표시요.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사항. 이걸 시험에 안 나온다고요. 안 나왔다고요. 그래서 이걸 외울 필요는 없지만 도시군 기본계획이 나름대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것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 세종시가 있죠. 그러니까 세종시 자료고요. 그냥 자료니까 그 외우지 않으셔도 되고 대한민국 땅 두 가지. 무슨 땅, 무슨 땅이요? 개발 땅, 보전 땅이 있죠. 4번 토지의 용도. 용도 두 가지. 뭐라고요? 개발 땅, 보전 땅. 용도 지역. 그러면 네 가지. 앞글자 네 개. 뭐가 있고요? 도, 관, 농, 자가 있고 용도, 개발 땅, 보전 땅이라고요. 그러니까 세종에도 그러니까 개발 땅도 있고 보전 땅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2010년에 계획을 세웠다고요. 2010년 계획 세울 당시 그러니까 세종에 개발 땅 40, 그다음에 보전 땅 370이 있습니다. 뭐 제곱킬로미터였고요. 그러면 20년짜리 꿈이라고요. 20년짜리 꿈. 그래서 20년 지난 2030년에는 세종시를 어떻게 하겠다. 개발 땅, 보전 땅을 어떻게 하겠다. 그게 계획이죠.
뭐 개발 땅을 싹 밀어서 그 아파트를 밀어서 숨 만들 수는 없잖아요. 개발 땅은 계속하고 수요와 공급 개발은 계속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개발 땅으로 해서 개발 땅이 40이 더 필요합니다. 그러면 개발 땅 40이 더 필요한데 40을 중국서 사와요? 보전 땅을 풀어요? 보전 땅을 푸는 거죠. 그러니까 보전 땅 풀어서 40만큼 개발을 합니다. 그러면 보전 땅으로 남는 게 얼마가 되고요? 330이 되는 거죠. 이런 게 세종시 기본계획의 가장 중요한 거죠. 서울은 이미 개발이 다 끝났으니까 그러니까 빈자리가 거의 없으니까 얘기할 게 없지만 그러니까 새로 그러니까 진행되고 있는 곳에서는 이런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어디 어디에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개발을 하겠다라고 하는 게 다 쓰여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투자를 하는 것과 그냥 동네 중개업소 가서 어디다 투자하면 돈 돼요. 아무데나 해요. 아무데나 해도 다 돈 돼요. 여기는 다 땅값이니까 뭐 그런 거하고는 전혀 성격이 다르겠죠. 그래서 이런 큰 그림 개발과 보전에 대한 것뿐만 그것이 가장 핵심이고 사람 사는 데 필요한 이러저러한 내용이 다 들어있는 게 기본계획입니다. 파란 3번 도시군 기본계획의 수립 기준. 그러니까 도시군 보면 도시군 기본계획의 수립 기준 표시요. 기준 아랫사람이요 윗사람이요. 윗사람이 정하는 거죠.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해서 국토부 장관 표시요. 국토부 장관이 정한다. 동그라미 2번에다가만 동그라미 하나 더 하시고요. 나머지 싹 X, 1X, 3, 4, 5, X, 그 다음에 다음 쪽에 6, 7, 8, 9 다 X. 동그라미 2번만 갖고 한번 나왔습니다. 동그라미 2번 앞에다가 20년 꿈 쓰시고요. 도시군 기본계획이 20년짜리 꿈이라고요. 그러면 앞으로 20년 뒤에 어떻게 됐으면 좋겠네 라고 하는 게 도시군 기본계획인데 시시콜콜 세부적인 걸 정하면 돼요? 안 된다고요. 만약에 도시군 기본계획에서 우리 시에 그러니까 버스 정류장은 1234개로 한다고 만들었다고 치자고요. 그런데 어느 동네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고 거기 마을버스 생기고 버스 정류장이 3개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1234개를 1237개로 바꾸는 도시군 기본계획 변경을 또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고요. 20년짜리 꿈이니까 굵직굵직하게 크게 세워놓는 겁니다. 동그라미 2번 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포괄적이고 계략적으로 그렇죠? 포괄적이고 계략적으로 수립할 것 20년 꿈스럽게 굵직굵직하게 크게 세워놓는다는 거죠. 다음 쪽에 69쪽에 파란 4번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절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7번 보시죠. 재산권에 영향 미치지 않으니까 당연히 뭐 절차는 똑같다고요. 기초조사, 공청회, 의회견 청취, 그다음에 협의 거치고 그러니까 심의 거쳐서 여기는 이제 확정과 승인 두 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건 이제 뒤에서 보도록 하시고 그러니까 절차 똑같이 갑니다. 공람이 아니라 공청회다. 이제 그거 안 하면 끝인 거죠. 양구 1번 기초조사, 동그람 1번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법 규정을 준용한다. 준용 관계 동그라미 뭐냐면 준용한다라고 하는 게 광역도시계획 때 기초조사 해야 된다. 그걸 여기에도 적용한다. 따라서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할 때에도 기초조사 해야 된다. 그냥 양괄 1번 제목에 있는 기초조사 동그라미 하시면 되고요. 기초조사 그다음에 공청회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근데 이 기초조사에 추가 부록이 붙습니다. 동그라미 2번 시도조사 시장구수는 기초조사 표시요. 기초조사 내용에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는 토지의 토양, 입지, 활용 가능성 등 토지의 적성에 대한 평가 과로 이하 토지 적성 평가 표시요. 토지 적성 평가와 재취약성에 대한 분석 과로 재취약성 분석 표시요. 재취약성 분석을 포함해야 된다. 이 기초조사에 두 가지를 추가 부록으로 같이 포함시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도시군 기본계획 기초조사를 하는데 거기에 토지적성평가도 하고 그다음에 재취약성 분석도 한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보시자고요. 그러니까 적성평가 가끔 들어보셨나요? 뭐 예전 중학교 때 뭐 그런 거 하신 적 한 번씩 뭐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중학교 때 한 적 있어요. 뭐 그러니까 오늘 그러니까 어느 날 그러니까 내일 1교시에는 시험을 본답니다. 근데 또 뭐 몇 개 틀리면 또 맞을 텐데. 근데 안 때린대요. 아유, 다행이다. 근데 그래서 시험을 봤는데 뭐 무슨
뭐 나무가 몇 개가 쌓이는데 뒤에 수멍이까지 하면 몇 개인가요? 뭐가 뭐 개구리 그러면 떠오르는 거는 뭔가요? 아무튼 뭐 그런 거 연결하는 뭐 그런 거 했죠. 그런 거 해서 이제 뭐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두 달 지나니까 저쪽에서 뭐 무슨 이런 종이가 날라왔어요. 학생은 과학자의 소질이 있습니다. 학생은 뭐 그다음에 뭐 교사의 소질이 있습니다. 학생은 예술가 소질이 있습니다. 뭐 지금 그런 게 날라오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토지적성 평가, 적성 사람에 대한 적성 평가를 한 거죠. 근데 지금 여기는 뭐에 대한 적성 평가래요? 토지 적성 평가래요. 뭐예요? 토지야, 토지야. 네 적성은 뭐니? 다 땅에다 물어보라고요. 그러면 거기에 둘째 줄 토지적성 평가 그 앞에다가 다음을 쓰시고요. 개발 땅, 보전 땅을 나타내는 겁니다. 토지적성. 아까 그러면 땅에다 물어보면 아 나는 개발적성입니다. 콘크리트, 콘크리트, 브릿지, 콘크리트, 콘크리트 부어주세요. 나는 보전적성입니다. 콘크리트 싫어요. 나무 심어주세요. 그런 거 나온다고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관청에서 개발할 일이 있으면 이쪽에다 개발해야지 이쪽에다 개발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개발과 보전을 정하는데 그러면 그 땅이 개발하기에 적합한 땅인지 보전하는 게 나은 땅인지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조사하자라고 하는 게 토지적성 평가이고 재취약성 분석은 우리나라 본격 지진국가이죠. 그리고 이제 뭐 풍수에도 많이 생기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미리미리 조사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뭐 야 동그라미 3번 그런데 도시군 기본계획 입안일부터 5년 이내 보세요. 5년 이내 토지적성 평가를 실시한 경우 등 대통령을 정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에 따른 토지적성 평가 재취약성 분석을 하지 않을 수 있다 보세요. 않을 수 있다. 10년이면 뭐가 변해요? 강산이 변하죠. 땅이 5년 동안 얼마나 바뀌었겠냐고요. 지금 3년밖에 안 됐습니다. 토지적성 평가한 지 3년밖에 안 됐으면 또 할 필요 없다. 5년 안에 했으면 또 할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거죠. 양궐 2번 지방의회 표시요. 아까 시장, 군수 견제하기 위해서 시의회, 군의회 뽑았죠. 그쪽에 견제를 받아야 된다고요. 그쪽에 의견을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특시장 우수는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하거나 변경하면 미리 그 특별시, 광역시, 특특시군 의회의 의견, 표시요.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까지만요. 그 준 내용 갖고 시험 나오지 않았고요. 둘 보시죠. 기초사한다, 공청회 한다, 의회 의견 듣는다입니다. 다음 쪽 보시면 양괄호 3번 있는데 양괄호 3번 위에다가 그러니까 다음을 쓰시는데요. 프린트물 잠깐 보고 오시죠. 프린트물 보시면 이쪽에 1-3이 있고요. 프린트물 이쪽 44분의 2, 그러니까 1-3. 그 첫 번째 칸, 왼쪽 칸으로 도시군 기본계획이 있죠. 그러면 특광시군, 특광, 시군은 화살표 올라가서 도, 그다음에 기조사, 공청회, 의회견 청취, 협의심의 확정, 협의심의 승인이 있는데 그 얘기가 있는데요. 그게 이제 무슨 말인지 책에다 쓰고 가시죠. 책 보시면 그러니까 70쪽. 위에다가 그러니까 다음을 쓰시죠. 그러니까 도시군 네 글자 특광시군이죠. 그래서 서울특별시 계획은 특별시장이 인천광역시 계획은 인천광역시장이 그러니까 수원시 계획은 수원시장이 가평군 계획은 가평군수가 세운다고요. 또 전국 161개 그러니까 특광시군이 계획을 세우는데 그러니까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스스로 확정을 합니다. 근데 시장구수는 지휘사람 누구의 승인을 받아야 되냐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이 내용을 쓰시고 그러니까 아까 광역도시계획에서도 오르막길 내리막길 오르막길 내리막길 아랫사람이 계획서였으면 윗사람의 승인을 받는 거죠. 그러세요. 차라리 이건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공법에서 이런 건 기본이 되는데 이것이 특별하다고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계획 세워서 스스로 확정하는 거지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그러니까 윗사람의 승인을 받는 거 아니라고요. 이건 지방정부의 일입니다. 어느 시, 군, 지방정부의 일이죠. 여기까지 국가가 개입할 일은 아니라고요. 국가가 나서서 특별시장 너는 왜 꿈을 그렇게 꿔? 내가 꿈꾸는데 무슨 말 한 거냐. 그러니까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스스로 확정하고 시장구수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는다. 경기도에 31개 시군이 있습니다. 그런데 31개 시군 다 따로따로 엉망진창 가면 경기도로 완전 콩가루 동네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장구수는 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 프린트물에 있었던 게 여기 와서
그러니까 투표장, 광시장은 협의 거치고 심의 거쳐서 지가 확정하면 되고, 여기 와서 시장 후순은 계획 세워서 누구한테 올렸고요? 도지사에게 올렸죠. 그러면 도지사가 협의 거치고 심의 거쳐서 승인한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책 보시죠. 70쪽에 제일 위에 양괄호 3번. 그러니까 특별시 광역시 특특 도시군 기본계획의 확정 표시요. 확정. 제목 첫째 줄 끝에 확정에 표시하시고 그 확정에다가 수립 쓰시고요. 수립. 아, 제목이 확정이면 본문도 확정. 그러니까 본문이 수립이면 제목도 수립이라고 하면 될 것을 제목은 확정, 본문은 수립 그러고 있습니다. 지인들 뭐 하는지를 모르는 거죠. 보시면 동그라미 1번 특별시장 표시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표시요. 광역시장. 특특은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 표시요.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표시요. 협의 안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표시요. 심의를 거쳐야 된다. 협의 거치고 심의 거쳐서 확정한다는 거죠. 동그라미 2번, 2번 X, 3번 X 시험 나온 적 없고요. 그 다음에 네모 3번 도시군 기본계획의 승인, 굵은 1번 파란 1번 도지사의 승인, 시장 또는 군수 표시요.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대통령을 전한 바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 표시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지금 뭐 계속 보셨던 거죠. 시군은 도지사의 승인을 받는다. 2번 협의 거치고 심의 거쳐서 승인하겠죠. 도지사는 도시군 기본계획을 승인 표시요. 승인하려면 관계행정관의장과 협의 표시요. 협의 안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표시요. 심의를 거쳐야 된다. 협의 거치고 심의 거쳐서 승인한다. 다음 쪽 파란 3번 X, 파란 4번 X. 그 다음에 04번 도시군 기본계획의 정비. 그러니까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특시장 수는 5년마다 보세요. 5년마다 관할구역 도시군 기본계획에 대해서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 보세요. 재검토에서 정비해야 된다. 우대구요. 10년이면 강산이 변하죠. 그러면 강산 다 변한 다음에 세상이 다 바뀐 다음에 기본계획을 검토한다. 검토가 아니라 완전 새벌로 세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5년마다 검토를 해야 계획의 연속성도 유지하고 변화된 사항도 담을 수 있고 5년마다 검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도시군 기본계획인 거고요. 그러니까 다음 장 것이죠. 그러니까 73쪽에 그러니까 4장 도시군 관리계획이 있습니다. 네모 1번 총설, 파란 1번 뭐 도시군관리계획 의의와 파란 2번 내용이 같이 이어지는 하나 있죠. 앞에서 문장에 봤었고요. 그러니까 파란 1번은 뭐 X 하셔도 되고 뭘 의미 없고 파란 2번 도시군관리계획 내용이 있죠. 파란 2번 도시군관리계획 내용 박스 1번 용도지역 용도지구 2번 그 구역 네 가지를 아까 뭐라고 한다고요? 용도구역 쓰시고요. 용도구역 파란 작은 2번이 용도구역, 3번 기반시설, 4번 개발사업, 정비사업, 5번 뭐 구역을 지정하고 계획을 낸다. 아까 표시했으니까 여기 그 표시 때문에 고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 아래 참고사항 보시죠. 참고, 도시군관리계획은 행정청 및 일반 국민에 대해서 표시요. 일반 국민에 대해서 뭐 처분성, 구속성을 갖는 행정계획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뭐 썽썽 더 얘기가 복잡합니다. 그냥 재산권 동그라미 쓰시고요. 재산권 동그라미 재산권에 대해서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용도지역, 농림지역 정해지면 나이트클럽, 아파트 지을 수 없습니다. 도로 만들 땅, 기반시설 정해지면 그 땅에다는 건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봤는데 그 다음에 하나를 프린트물 다시 하나 보시면 프린트물에 1-3을 보시죠. 프린트물 2쪽에 1-3이 있고요. 그 중에 첫 번째 칸, 제일 왼쪽 칸, 제일 아래에 특광시군, 도시군 관리계획이 있습니다. 뭐 수립이나 입안, 누가 하고, 그 다음에 결정, 누가 한다가 써져 있는데 그건 좀 이따 보시고 절차, 그러니까 조사, 공람, 의회의견, 협의 거치고 심의 거쳐서 결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아래줄에 도시군 관리계획 절차를 거쳐야 된다. 그걸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보도록 하시죠. 7번 보시죠. 여기에 도시군관리계획 사항에 앞글자
용용용, 입지, 기계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군관리계획상에 그러니까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그러니까 입지규제, 제수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그 다음에 기반시설, 개발사업, 정비사업 등이 있는데 그러니까 얘네들은 중요하다고요. 신중하게 결정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얘네들 하나하나 예를 들면 용도지역 변경, 도관농자 변경, 농림지역을 도시적으로 바꾼다. 땅값 10배는 그냥 뛰는 겁니다. 10배가 뭐예요? 그러니까 50배도 넘게 뛰는 거죠. 어디에 도로 만든다. 그러면 도로가 지나가면 그 옆에 땅값도 한 10배 넘게 뛰는 거죠. 중요한 거라고요. 그런데 이런 게 없으면 어떤 경우가 있냐면 어느 시장, 못된 시장이 있을 수 있죠. 어느 시장이 그러니까 그 동네에서 도로를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 삼촌 땅, 고모 땅, 뭔가 지 땅이 있다고요. 그래서 그쪽에다가 도로를 내고 그쪽은 또 용도지역을 다 도시적으로 바꾸고 도로도 내고 그러니까 도시적으로 바꿔서 지는 그쪽 집안은 떼 돈을 벌고 나머지 지역 주민들은 애고애고 불편한데 거기는 신경도 안 쓰고 이런 못된 시장들이 가끔 있었다고요. 지금은 없기를 바라죠. 뭐 아무튼 그런데 아무튼 그 지방 선거 때마다 보면은 뭐 뉴스, 그 신문 기사 나오는 거 보면 지금도 엉망진창 시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나쁜 짓 해서는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월급을 주고 그런 권한을 준 이유가 뭐예요? 지역 주민 전체를 위해서 봉사하라고 일을 준 거지. 그걸 마치 무슨 지 권한인 것처럼, 지가 무슨 잘나서 무슨 권한을 받은 것처럼 지 치부하는 데 쓰면 안 되죠. 나쁜 사람입니다. 그러면 근데 도로는 어딘가는 내야죠. 근데 그 결정은 누가 해요? 이 시장, 그러니까 이제 대도시장이면 대도시장이 그러니까 자기가 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권한은 줬잖아요. 근데 나쁜 짓 하지 못해야 되잖아요. 나쁜 짓 하지 못하게 막아야 되죠. 그러니까 뭘 어떻게 하냐면 얘네들이 이거 결정을 할 때 요 절차를 거치라고요. 이 절차를 거치다 보면은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이 뭐라고 얘기도 하고 지방의회에서도 왜 거기다 해요? 그러니까 거기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혹시 당신 이것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등등 얘기도 하고 다른 관청에서도 뭐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전문가들도 거기는 안 됩니다. 여기가 더 급합니다. 등등등 얘기를 해야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개입하고 간섭하고 얘기하고 그래야 이런 나쁜 짓을 막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용용용 입지 기계장 그 하나하나를 결정하려면 이 절차를 거쳐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거기 써진 대로 그러니까 도시군관리계획 그러니까 이반 결정 그러니까 절차를 거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들은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뭐 어느 동네 뭐 포도 축제, 어느 동네 산천어 축제 그런 것도 중요한데 그것 말 그것들도 중요하지만 또 이러저런 중요한 것 중에서 앞 글자 8개 용용용, 입지, 기계정 얘네들은 특히 중요하니까 특히 무슨 절차를 거쳐야 된다고요? 요 절차를 거쳐야 된다. 조사, 공람, 의견, 협의, 심의, 결정 이 절차를 거쳐야 된다. 그래야 그러니까 좀 올바른 계획을 세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거기까지는 알겠어요.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된다. 근데 아직 그 절차 이름을 다 외우고 있지는 못하지만 아무튼 법에 정해진 절차를 거쳐야 된다라고 하는 건 알겠는데 또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그 아래 써진 그대로예요. 이것을 그러니까 도시군 관리 계획 으로 결정한다. 뭐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 이제 이런 표현들이 귀찮은 거죠. 일곱 글자에 네 글자 붙여서 열한 글자.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 이 계란은 어떻게 쪄왔어? 아, 압력밥솥에다 쪘어. 압력밥솥으로 쪘어. 계란 후라이 맛있네. 어떻게 했어? 후라이팬으로 했어. 그러니까 요거 어떻게 결정했어? 아까 보셨던 그 프린트물 그 이쪽이니까 옆에 3쪽이 있죠. 프린트물 3쪽이요. 강연노트 3쪽이요. 강연노트 3쪽. 44분의 3. 그러니까 3쪽이요. 그 지도가 있죠. 여기에 도로를 이렇게 내겠다. 근데 여기는 도로를 내지 않겠다.
요 결정, 요 종이 쪼가리 한 장 발표하는데 이 절차를 거친 거라고요. 기초사 공남 의회견 청취 협의심의 결정. 이 절차 거치는데 2년 3년 예산 5억 8억을 쓴 겁니다. 그래서 요 선을 결정하는데 첫 절차를 거친다. 그런데 요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했다. 요 절차를 거쳤다는 것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썩 좋은 표현들은 아니죠. 그냥 도시군관리계획 절차를 거쳐야 된다. 그거 하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상한 말, 그것도 또 외모스러운 일본 말 투를 갖다 쓰니까 영 뭐 이렇게 안 좋습니다. 아무튼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다. 이런 것까지를 아셔야죠. 아무튼 얘네들은 그러면 얼마나 중요하길래 어떤 영향을 미치길래 그렇게 하냐. 그건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 보시면 보셔야 되는 거고 지금은 아무튼 이런 절차를 거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사람과 결정이 있는데 그건 좀 이따 보도록 하시죠. 자 이제 그 다음 책을 보시면 책에 와서요. 73쪽까지를 보셨습니다. 그 다음 쪽 와서요. 그러니까 74쪽에 네모 02번 도시군관리계획의 2번 있는데 02번 제목에 도시군관리계획의 2번 중에서 도시군에다가 표시하시고요. 도시군. 도시군 네 글자 뭐예요? 세 글자 도시군 네 글자로는 세 글자 도시군 네 글자 뭐고요? 특광시군이죠. 특광시군에 대한 겁니다. 그러면 도시군관리계획 2번을 누가 할 거냐고요. 거기에 이제 2번이 써져 있으니까 2번은 쓰실 필요가 없고 보자고요. 관청에 뭐가 있냐면 아무튼 결론부터 쓰죠. 과, 국, 과, 특, 광, 도, 시, 군을 쓰시고요. 그러니까 다음 세 줄을 쓰시죠. 도시군관리계획 2번 특광시군이 원칙. 국토부 장관, 도지사도 입안할 수 있습니다. 구 빠져있는 건 아시죠? 구청장은 뭐고요? 쓰레기. 쓰레기나 잘 치우면 되지. 구청장이 국토교육법에서 주장 찍는 거 거의 없습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이라고요. 특광시군, 우리 시, 우리 군, 지역주민 불편하지 않게 이것저것 계획을 세우겠다. 우리 시, 서울특별시민들 불편하지 않으신지 특별시장 계획을 세워야죠. 인천광역시 시민들 불편하지 않은지 광역시장 계획 세워야 되고요. 그러니까 수원시 시민들 불편하지 않은지 수원시장 계획 세워야 되고 가평군 군민들 불편하지 않은지 군수가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요. 당연히 특광시군이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그런데 도로 중에 경부고속도로 있잖아요. 경부고속도로는 대한민국을 꿰뚫고 가는 고속도로 길이잖아요. 그 도로인데 그걸 수원시장이 세워요? 그럴 수는 없죠. 경부고속도로 같으면 계획을 누가 세워야 될 거고요? 국토부 장관이 세워야 되겠죠. 경기도의 10개 시군 애짓고 다니는 도로는 누가 세워야 될 거고요? 도지사가 세우는 게 낫겠죠. 그냥 그 정도 수준인 겁니다. 그러니까 보시죠. 문장 보시면 파란 1번 도시군관리계획의 이반권자 양궐을 1번 원칙 방궐 1번 또 있고 본문요. 본문에 특별시장 표시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표시요. 광역시장 특특 넘어가시고 시장 표시요. 시장 군수 표시요. 군수는 관할계획에 대해서 도시군관리계획을 2반 표시요. 2반해야 된다. 다음에 뒷문장 관계없고요. 다음에 방과로 2번 X 방과로 3번 X 시험 나온 적 없습니다. 아래요. 양과로 2번 국토부 장관 또는 도지사도 2반한다. 그러니까 방과로 1번 국토부 장관의 2반 그러니까 방과 1번 국토부 장관의 2반 그 방과 1번 앞에다가 지난번에는 다른 데 썼나요? 아무튼 그 앞에다가 경부고속도로 쓰시고요. 경부고속도로 계획은 누가 세우는 게 낫겠어요? 국토부 장관이 세우는 게 낫겠죠. 보면요. 국토부 장관은 다음 언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 또는 관계 중앙 행정기관장의 요청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다음 쪽 와서요. 박스에 1번 국가계획 표시요.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 그게 앞에 쓰신 경부고속도로고 작은 2번 둘 이상의 시도 표시요.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지정되는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과 둘 이상의 시도 표시요.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이루어지는 사업계획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될 사항이 있는 경우 작은 3번 X 하시고요. 그 둘 이상의 시도가
대한민국 10개 시도, 그러니까 대한민국 해짓고 다니는 도로 같은 경우는 당연히 국토부 장관이 세워야죠. 똑같이 그냥 다 경부고속도로입니다. 방과로 2번, 도지사의 2번이 있는데요. 도지사 2번, 거기에다가 경기도 10개 시군 쓰시고요. 경기도 10개 시군 해짓고 다니는 도로는 당연히 수원시장 혼자 세우는 게 아니라 누가 세우는 게 낫겠고요. 경기도지사가 세우는 게 낫겠죠. 뭐 고향이 뭐 또 다른 뭐 어디 뭐 경북이나 그러니까 경남 뭐 충북이시면 아무튼 그쪽 10개 시군을 얘기하는 거죠. 도지사는 뭐 세 줄 빼고요. 박스에 1번 둘 이상의 시군 그러죠.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 지정되는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과 둘 이상의 시군, 표시요.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 이루어지는 사업계획 중 도시군과를 결정할 대상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러니까 어느도 10개 시군 도로는 도지사가 계획을 세운다면 됐습니다. 출판요. 계획 세운다. 2번. 특광시을 세우는 게 원칙. 윗사람도 세울 수 있다. 됐고요. 다음 쪽 와서. 76쪽에. 파란 2번 도시군관리계획 2번 기준이 있습니다. 양궐 1번 2번 기준 동그라미 1번 도시군관리계획은 광역도시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에 부합 되죠. 에 부합 되어야 한다. 설명 보시죠. 아래 것이 위 것에 어긋나면 돼요? 안 되죠. 아래 것이 위 것에 어긋나서는 안 된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그러니까 동그라미가 2번 X 하시고 동그라미 3번요. 그러니까 뭐 딱 한 번 나왔는데 아무튼 한 번 나온 까지 다 찍겠습니다. 동그라미 3번 도시군관리계획은 계획에 상세한 정도 도시군관리 결정해야 되는 기반시설 표시요. 기반시설의 종류 등에 대해서 도시 따로 표시요. 도시 농산어촌 따로 표시요. 농산어촌 지역의 인구밀도 토지형 특성 주변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차등을 두어 그렇죠? 차등을 두어 입안해야 된다. 셋째 줄 차등을 두어 그게 차별대우 하자는 건 아니라고요. 차별대우는 아니고 그러니까 평등하게 하자는 건데 평등이라고 하면은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은 권리를 준다. OX 아 이건 좀 얘기가 그러네요. 그런 건 아니죠. 그건 아니, 뭐 이런 건 아니라고요. 평등은 이렇게 했다가는 어떻게 돼요? 대한민국 국민이면 다 중개업한다. 그러면 우리 이 고생하고 있는데 이 고생도 아는 사람이 중개업하면 돼요? 안 되죠. 평등이라고 하면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하는 게 평등이라고요. 대한민국 국민이면 성인이면 투표권을 갖고 있다. 누구라도 투표권을 갖고 있죠. 대한민국 성인이면 특별한 문제 없는 사람이면 그 선거에 나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중개업은 중개업 변호가 중개사 자격증 따고 어찌저찌 한 사람만 할 수 있지 아무나 다 하면 안 되죠. 아무나 다 의료 행위를 하면 안 된다고요. 뭐 그런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그러니까 차별 대우는 아닌데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지역 특성을 고려하자는 건데 지금 동그라미 3번 첫째 줄 끝에 기반 시설이 있죠. 그 기 옆에다가요. 그러니까 녹 괄호 열고 녹지 쓰시고요. 괄호 닫고요. 녹지 같은 건 예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째 줄에 도시. 도시는 콘크리트 바글바글이죠. 콘크리트 숲이니까 돈 들여서 땅 사서 거기다가 나무를 심고 그래야 되잖아요. 녹지를 조성해야 되지만 농산어촌은 아, 문만 열면 다 나무요. 문만 열면 다 녹지인데 거기는 돈 들여서 녹지를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곳은 하고 필요 없는 곳은 안 하고 그런 게 차등을 두어라고 하는 뜻입니다. 동그라미 4번 도시군관리계획 수립 기준 표시요. 기준 아랫사람이요 윗사람이요. 윗사람이 정하는 거죠. 도시군관리계획 도서 계획설명서 작성 기준 작성 방법은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해서 국토부 장관 표시요. 국토부 장관이 정한다. 기업 X, 시옷까지 다 X, 나머지 싹 X요. 기업부터 시옷까지 뭐 니은 디귿 다 X고요. 다음 쪽 가세요. 이응부터 키읔까지 다 X입니다. 다음에 양궐 2번, 2번의 등에 X. 시험 나온 적 없고요. 양궐 2번 X.
다음에 파란 3번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에 제안이 있습니다. 7번 보시죠. 도시군관리계획 중에 기반시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반시설이 있는데 지금 원칙대로 가면 관청에서 계획을 세워서 관청에서 결정을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동네 도로가 엉망이에요. 우리 동네 주차장 없어서 아주 골치가 아픕니다. 자, 그런데요. 관청에서 우리 동네 신경도 안 쓰고 있어요. 우리 열심히 주민세 냈죠. 우리 동네 도로 만들어주세요.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얘기할 수 있죠. 얘기도 못한다. 그건 말이 안 되고요. 얘기는 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민원을 넣는 거죠. 주민들이 절실히 원하는 게 민원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양과 1번 주민의 입안 제안 그 옆에다가 민원 쓰시고요. 주민들이 절실히 원하는 것 민원을 넣는다라고 하는 건데 7번 보시죠. 그중에 도시군관리계획 모두에 대해서가 아니라 이 중에 일부에 대해서만 민원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계획 세워달라고 제안할 수 있다. 동그라미 1번 주민 표시요. 주민 제일 아랫줄이요. 78쪽 제일 아랫줄 동그라미 1번 주민 표시요. 주민 이해관계를 포함한 주민은 다음 사항에 대해서 도시군관리계획 위반할 수 있는 자에게 도시군관리계획에 위반을 제한 표시요. 위반을 제한할 수 있다. 계획 세워달라고 제안할 수 있다. 박스 1번 기반시설 표시요.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계량에 관한 사항 그러니까 2번 지구단위 계획구역 표시요.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변경과 지구단위계획 표시요. 지구단위계획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3번에 동그라미 1번 개발진흥지구 중 산업유통 표시요. 산업유통 개발진흥지구 표시요. 개발진흥지구 지정변경에 관한 사항 동그라미 2번 용도지구 중 해당 용도지구에 따른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규모 등의 제한을 표시요. 제한을 지구 단위 계획으로 대체 표시요. 지구 단위로 대체하기 위한 용도 지구 폐지 쓰시고요. 폐지 용도 지구를 없애달라 폐지에 대한 사항 등에 대해서 제안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의 위반 제안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계획 세워달라고 제안할 수 있다. 그러니까 1번 그러니까 기반시설 제안할 수 있다고요. 그러면 1번 끝에다가 뭐 한 예로 주차장 쓰시죠. 아파트 단지는 이미 주차장이 그 단지 안에 정해져 있으니까 거기서 아찔하게 써야 되는 겁니다. 근데 단독주택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단독주택가는 주차하기가 아주 어려운 거죠. 그럼 또 서울은 땅값이 너무 비싸니까 그것도 쉽지 않겠습니다만 그러니까 뭐예요. 아무튼 수도권의 시들을 보면은 그러니까 그 관청에서 단독주택 한 3필지 4필지를 사서 거기다 한 그러니까 5층 정도짜리에 주차장을 짓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골목에 겨우 어찌고 한 대 한 대씩 하고 있던 것에 비하면 그 5층짜리 주차장이면은 한 30대씩만 들어가도 150대 주차자리가 생기잖아요. 사람들이 훨씬 나아진다고요. 그래서 우리 동네 주차장 만들어주세요. 제안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2번요. 그러니까 지구단위 계획구역과 지구단위 계획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건 지금 뭔 소리인지 알 수 없지만 그러니까 아무튼 쓰시죠. 그러니까 건물을 두 배까지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5층을 지을 수 있는 곳에 지구단위 계획이 통과되면 10층을 지을 수가 있다고요. 주민들에게 도움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동네 그러니까 깔끔하게 하고 그 다음에 건물도 두고 빼기해서 멋지게 지을 멋진 동네로 만들어 달라 제안할 수 있는 거죠. 3번요. 그러니까 산업유통 개발진흥지구입니다. 그러니까 산업유통이니까 그러니까 공장을 만든다고요. 일자리 이러가 생기는 거죠. 그 동네 일자리가 생기면 훨씬 좋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도, 그러니까 뭐 나이든 사람도 있는 젊은 사람들, 그 지역 주민들 일자리도 생기고 또 공장이 들어서니까, 그러니까 그 공장 이제 그 와서 일할 사람들 집을 구할 테고, 그러니까 전월세 가격이나 집값도 좀 뭐 어느 정도는 오르게 되고 좋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4번은 좀 어려운 얘긴데요. 4번은 이미 용도지구 따를 용도지구 지정에 따른 행위 제한이 있는데 그것을 지구 단위로 대체한다고요. 뭐냐면 뭐 아무튼 이건 저쪽 용도지구 지구 단위 계획 쪽을 다 봐야 됩니다. 어느 동네에 이름이 정해져 있다고요. 이름이 있고 규제가 따릅니다.
근데 용두지구 규제를 하고 있는데 그 용두지구 규제 대신에 규제 내용은 그대로 가는데 이름만 지구 단위 계획으로 바꿔달라고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냥 규제 내용은 그대로인데 껍데기만 바뀌는 겁니다. 아, 그럼 뭐 달라고 해요? 그런데 용도지구를 뭐로 바꾸는 거라고요? 지구 단위 계획으로 바꾼다고 행위 제한을 지구 단위로 대체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아까 2번에서도 지구 단위 계획이 통과되면 몇 곱빼기를 지을 수 있다고요? 두 곱빼기를 지을 수 있다고요. 여기도 규제 내용은 그대로 가면서도 몇 배를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배를 지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앞 글자는 그렇고 그다음에 내용들을 떠올리시면 다 그 지역 주민들에게 도움되는 겁니다. 우리 지역 이렇게 해달라고 제안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에 대해서 제안할 수 있냐면 기지산대에 대해서 제안할 수 있다고요. 다시 그 박스, 네, 그 본문 셋째 줄 박스 위에다가 기지산대 쓰시고요. 그래서 기지산대에 대해서 제안할 수 있다. 뭐 이름 뭐 필요한 대로 또 어떻게 바꿀 수도 있고요. 뭐 충청남도 서산에 가면 자동차 산업단지 가운데 대산단지, 대산기지도 있는데 아무튼 그쪽 동네에서는 대산기지 여기에서는 뭘 제안할 수 있다고요? 기지산대 제안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X 아시고 아직까지 한 번도 시험 나오지 않았습니다. 동그라미 3번 도시군관리계획 2반을 제안하려는 자는 다음 구분에 따라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되죠.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박스의 1번 기반시설 표죠. 기반시설 설치정비 계량에 관한 사항에 대한 제한의 경우 땡땡 대상 토지 면적의 5분의 4 표죠. 면적의 5분의 4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되고 나머지는 다 3분의 2입니다. 2번 지구단위계획 획지정 변경과 지구단위계획 수립 변경에 관한 사항 개발진흥지구 중 산업유통 개발진흥지구 지정 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표시요. 면적의 3분의 2가 필요하고 뭐 다음쪽 동그라미 4번은 동그라미 4번 X 하시고요. 다시 앞쪽으로 오시죠. 앞쪽 와세요. 79쪽 제일 아래요. 그러면 79쪽 제일 아래 그러니까 동그라미 3번 박스에 기반시설의 경우에는 얼마가 필요하대요? 5분의 4가 필요하죠. 그러면 기반시설에다가는 그러니까 수용 쓰시고요. 도로를 그러니까 주차장을 만듭니다. 주차장을 만드는데 둥둥 떠 있는 주차장을 만들 수는 없잖아요. 땅에다 만듭니다. 그러니까 주차장은 기반시설, 공적시설이죠. 그러면 주차장 만들 때 개인 땅을 뺏어야 됩니다. 수용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 동네 주차장 만들어주세요. 제안하는 거죠. 그러면 그 제안하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보자고요. 그러니까 착한 개똥이 이런 개똥이도 있을 겁니다. 우리 동네 단독주택가 주차장 없어갖고 엄청 불편해요. 그래서 나도 불편하고 소똥이도 불편하고 그러니까 말똥이도 불편하고 다 불편하니까 내 땅 뺏어서 내 땅에다가 주차장 만들어주셔. 그러니까 나는 그러니까 그냥 헐값 받고 이 동네 떠나갈 테니까 내 땅에다 주차장 만들어서 이 동네 사람들 편히 쓰게 해주세요. 그런 사람이 많을까요? 거의 없죠. 개똥이는 우리 동네 주차장 없어서 주차장 너무 불편하니까 저 소똥이 땅 뺏어갖고 거기다 주차장 만들어주세요. 소똥이는 말똥이 땅 뺏어갖고 거기다 주차장 만들어주세요. 말똥이는 쥐똥이 땅 뺏어갖고 거기다 주차장 만들어주세요. 그럴 거죠. 어느 땅에 주차장 들어설지 알 수가 없다고요. 그러면 얘는 그러니까 상당히 걱정되죠.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훨씬 많은 사람 5분의 4 동의를 필요하죠. 그러니까 일정한 동의를 받아야 된다 해서는요. 뭐 따로 쓰실 거 아니고요. 그냥 2, 3, 4, 5라고요. 2, 3, 4, 5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2, 3, 4, 5 어지간한 건 3분의 2 주차장은 기반시설은 수용되니까 더 많은 사람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거죠. 2, 3, 4, 5입니다. 3분의 2, 5분의 4 그러니까 기반시설은 수용당하니까 누구 땅이 뺏길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네 땅 뺏길지도 몰라. 그런데 도장 찍었죠? 그래도 필요해요. 그래도 필요해요. 그러니까 더 많은 동의가 필요한 거죠. 5분의 4 동의가 필요하다. 다음 쪽 와세요. 그러니까 80쪽에 양괄호 2번 그러니까 양괄호 2번 X 아시고 그 다음에 양괄호 3번 결과 통보 그러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애써서 제안했습니다. 제안했는데, 그러니까 그 다음에 관청에서 꽁꽁 묵은 소식에, 뭐, 아무튼, 뭐, 술이 대답이 없다고요. 만 이 제도가 없으면. 그러니까, 아, 우리가 제안한 거 어떻게 됐어요? 몰라요. 기다려요. 한 2주 지나서 우리 제안한 거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어요? 몰라요. 기다려요. 그러면 기분 안 좋죠. 대답을 하라고요. 우리가 월급 주는 공무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도중관리계 입안의 제안을 받은 국토부 장관 지도사 시장부수는 제안일부터 45일 이내, 그죠? 45일 이내 도중관리계 입안 A 반영 여부, 그죠? 입안 A 반영 여부를 제안자에게 통보해야 된다. 단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이래야 하나요? 30일, 그죠? 30일 연장할 수 있다. 제안 들어오면 45일 플러스 30일 안에는 대답을 해야 된다. 양과로 4번, 그러니까 비용 부담이 있는데, 양과로 4번, 비용 부담, 그, 앞자리에다가요. 좀 길지만 쓰시죠. 행정계획 비용은 행정청에서 부담하는 게 원칙입니다. 행정계획 비용은 행정청에서 부담하는 게 원칙이라고요. 당연하죠. 개똥이 다이어트 계획은 누가 돈을 부담해야 되고요. 개똥이가 부담을 해야죠. 소똥이하고 말순이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소똥이 말순이 결혼을 해서 아이고 요즘 애 하나 키우려면 엄청 그 돈도 많이 들고 고생도 많고 그 아직 집도 없는데 어떻게 한대? 애기를 낳까 말까? 가족 계획을 세운다고요. 가족 계획을 가족 계획 세우려면 둘이 같이 그래서 앉아서 뭐 그래도 술을 드시는 분들이면 뭐 막걸리를 그러니까 맥주를 마시든 그러니까 치킨 하나 시켜놓고 치맥을 하면서 어떻게 하지? 아기를 낳을까 말까? 아무튼 그 치맥 비용은 누가 부담하고요? 그 가족이 부담하는 거죠. 가족 계획 비용은 가족에서 부담하는 거고 행정 계획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 거고요? 행정청에서 부담하는 겁니다. 그런데 질문 보시죠. 근데 관청에 돈이 탱탱 남아두냐고요. 그게 아니죠. 돈이 예산이 빠듯합니다. 근데 보시죠. 이반 제안은 관청에서 지금 2020년 예산을 짠다고 치자고요. 누가 제안할지 알 수 있어요? 누가 기지산대에 대해서 뭘 제안할지 알 수가 없잖아요. 어떤 누가 뭐에 대해서 언제 어떻게 제안이 들어올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제안이 들어오는 족족 예 알겠습니다 8억 제안 들어오면 알겠습니다 8억 제안만 들어오면 알겠습니다 8억 그게 빵빵 쓸 돈이 있냐고요 없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 쓸 돈도 빵빵 그러니까 빠듯하니까 제안이 들어오면 아이고 우리가 돈을 부담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요 우리가 또 예산이 빠듯해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니까 지금 시민들 여러분에게 그러니까 세금을 더 많이 받을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쪽 다 이분들 이익에 걸려 있으니까 이쪽에서 돈 좀 내세요 라고 하는 거죠. 보면 도중관리계 입안을 제안받은 자는 제안자와 협의, 그죠? 협의에서 제안된 도중관리계의 입안 및 결정에 필요한 비용, 그죠? 입안 및 결정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일부를 부담, 그죠? 부담시킬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반 다 정리요. 이반 제안 네 글자 뭐에 대해서요? 기지산대 제안할 수 있다. 다 이익되는 거죠. 그러니까 동의요건 뭐였고요? 2, 3, 4, 5였죠. 3분의 2, 5분의 4. 주차장 만든다. 수용 들어가니까 5분의 4. 45일 플러스 30일 안에 대답한다. 그다음에 예산이 빠듯하니까 행정계획 비용의 전부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까지 보셨고요. 뭐 시간은 됐습니다만 좀 이렇게 우리가 또 쉬고 또 어떻게 하는 게 더 복잡하니까 그냥 좀 더 해서 가도록 하시죠. 자, 81쪽 오시면 4번 그러니까 도시군관리계획 위반 절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7번 보시죠. 재산권에 영향 미치지 않는 건 공청회. 재산권에 영향 미치는 건 공람. 기초조사 공람 의회의견 듣과 절차를 거친다는 거죠. 그런데 도시군관리계획은 1년에 1,000건, 5,000건이라고요. 워낙 건수가 많으니까 얘네들은 그러니까 이것저것들을 생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81쪽에 양과 1번 기초조사 표시하시고요. 기초조사 동그라미 1번 기초조사 의무 땡땡
도시군관리계 위반하는 경우에는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사 규정을 준용한다. 사선 그구요. 그러면 준용한다. 그런 표현들이 뭐 썩 좋진, 그러니까 예, 그 아무튼 그렇습니다. 뜻은 이런 거죠. 광역도시계획 때 계획을 세우려면 기초사 해야 한다라고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걸 준용한다. 따라서 도시군관리계획 세울 때도 기초사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그 두째 줄 사선건 뒷부분요. 다만 그러니까 도시군관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관한 협의 및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경미 표시요. 경미 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그러면 그 셋째 줄 경미 아래다가 생략 쓰시고요. 생략. 경미한 사항, 가벼운 거, 찌끔한 거, 그러니까 뻔한 거 그런 거 할 때는 기초사 생략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3번 묶으시고요. 동그라미 2번, 3번 묶어서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보면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 지도사, 시장구수는 기초사 내용에 도시군관리계획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환경성 검토 표시요. 환경성 검토를 포함해야 되고 동그라미 3번 토지적성 평가 등 땡땡 국토부 장관 시도사 시장구수는 기초사 내용에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는 토양, 입지, 활용 가능성 등 토지의 적성에 대한 평가 표시요. 토지의 적성에 대한 평가와 재취약성 분석 표시요. 재취약성 분석을 포함해야 된다. 동그라미 3번 셋째 줄에 토지적성 평가 재취약성 분석은 앞에 도시군기본계획도 말씀드렸고요. 동그라미 2번 환경성 검토 제목이 환경성 검토 셋째 줄에 환경성 검토가 있는데 그러니까 공법의 환경은 푸르게 푸르게 친환경 농산물이 아니에요. 친환경 농산물이 아니라 뭔가를 둘러싼 주변 환경을 얘기합니다. 거기다 동그라미 2번에다가 주변 환경 쓰시고요. 그러니까 뭔가가 있으면 얘가 그 주변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리고 또 얘에 대해서 주변에서도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뭐 간단한 거로요. 그러니까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얘는 지금 있는 거고요.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방귀 뿡 아주 부끄러워. 그렇죠. 그렇지만 뿡 소리가 크게 났으면은 뭐 냄새는 그렇게 심하지 않습니다. 그때만 조금 부끄럽죠. 그런데 속이 안 좋은데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아이고 이제 한숨이 돌아왔다고요. 근데 이제 좀 있으면은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뭔가 반응을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아 뭐야 아니 독가스 그럴 거라고요. 이 사람이 방귀를 뿡 뀌면 주변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또 주변에서 똑같아 누구야 이제 이러면은 도서관에서 또 그렇게 그러진 않겠지만 그럼 이 사람들 부끄럽고 그럴 거잖아요. 주변에 영향을 미치고 주변에서도 또 여기에서 이 사람에게 이거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도시군관리계획 행정계획 국토계획법뿐만 아니라 공법 마르고 닳도록 관측에서 뭐하면 다 뭐에 대한 거라고요? 개발과 보전에 대한 거라고요. 개발과 보전에 대한 건데 어디요? 1번, 그러니까 개발을 털어서 보전으로 바꾼다. 그러니까 2번, 보전을 털어서 개발로 바꾼다. 1번이 많아요? 2번이 많아요? 아파트 단지 털어서 숲으로 만들었다. 산싹 밀고 아파트를 짓는다. 뭐가 많아요? 2번이 훨씬 더 많은 거죠. 그러면 공법에서 계획 얘기가 나오면 콘크리트 없던 곳에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콘크리트가 들어가게 되는 거라고요. 여기에 그러니까 콘크리트 없이 산토끼 마가다리 그러니까 쉬리 꺽지 헤엄치고 산토끼 잘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콘크리트가 들어서게 된다고요. 그럼 콘크리트가 들어서면 주변에 영향을 미치게 되죠. 여기에 콘크리트 꽉 들어서면 산토끼 깜짝 눈 동그래지고요. 놀랄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미리 영향을 따져보라고요. 그게 환경성 검토입니다. 동그라미 4번 기초사 등의 생략 땡땡 도시관리계획 위반하는 지역이 도심지에 위치하거나 개발이 끝나 나대지가 없는 등 대통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면 기초사 환경성 검토 토지적성 평가 재취약성 분석을 하지
않을 수 있다. 그죠? 않을 수 있다. 아까 그 동그라미 1번 셋째 줄, 동그라미 1번 셋째 줄, 경미한 사항, 가벼운 거, 뻔한 거 할 때 생략할 수 있다가 있었죠. 동그라미 4번 역시 그 셋째 줄 하지 않을 수 있다. 거의 비슷한 뜻입니다. 근데 동그라미 4번도 비슷한 건데 뭐 추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면 동그라미 4번 뭐 밑줄까지 해서 외울 건 아니고요. 첫째 줄 끝에 도심지에 위치하고 있다고요. 둘째 줄 개발이 끝나든지가 없다고요. 7번 보시죠. 여기 그러니까 나무 풀 자라고 있고 산토끼 잘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나무 풀 잘 자라고 있고 산토끼 뛰어놀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여기다가 콘크리트를 부으면 산토끼 깜짝 놀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뭐 하라고요? 이것저것 잘 따지라고요. 그런데 그러니까 어디에 빈 땅이 있습니다. 요만큼 빈 땅이 있는데 거기다가 콘크리트를 들이붓겠다고요. 근데 지금 여기가 어디였냐면 그러니까 뭐 그 잠실역 한가운데입니다. 거기에 어쩌고저쩌고 빈 땅이 있었다고요. 콘크리트 숲에다가 거기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뭐 너른 그냥 주차장이 있었다고 치죠. 또 아니면 뭐가 있었는데 뭐가 큰 건물이 딴 데로 이사 갔습니다. 그래서 빈 땅이 생겼어요. 거기다가 콘크리트 부으면 콘크리트 깜짝 놀래요? 아닌 거죠. 어차피 콘크리트 땅이잖아요. 거기다 콘크리트 부어봤자 이쪽 콘크리트 뭐라고 할 거고요? 그러니까 콘크리트가 들어오면서 나 콘크리트 들어오는데 너희들 안 놀래? 뭘 놀래? 이미 콘크리트 땅인데 왜 이제 와? 왜 이제 와? 은행에서 대출이 안 나왔어? 여기는 그냥 콘크리트 땅이죠. 도심지에 위치하고 있다고요. 아니면 개발이 끝나 빈 땅, 나대지가 없다고요. 그럼 그냥 콘크리트 땅이죠. 콘크리트 땅에다가 콘크리트 부을 때는 뭐 이것저것 그러니까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저것 생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보셨고요. 양괄호 2번 주민의 의견 청취가 있는데 양괄호 2번 주민의 의견 청취에다가 지금 계속 보셨듯이 30분 강남에서 스팸이나 밥 먹으러 갑시다 끝. 이 아니라 여기는 두 글자 뭐라고요? 공람이죠. 양괄 2번 제목 옆에다가 더 큰 글자로 공람 두 글자를 쓰시고요. 양괄 2번 제목 일곱 글자 주민의 의견 청취 의자 빼면 여섯 글자 주민 의견 청취 그 두 글자로 뭐라고 부른다고요? 공람이라고 부릅니다. 우리한테는 어색하지만 주민들이 볼 때는 여섯 글자보다는 두 글자가 낫거든요. 그러면 이제 주민 의견을 어떻게 듣냐는 거죠. 아까 보셨듯이 그러니까 도시군관리계획 도시군관리계획 이거 결정 발표하려면 이 종이쪼가리 한 장 내려면 주민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도를 내는데 주민 의견을 들어야 된다고요. 재산권에 영향 미치니까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BO는 막 포종점 여기다 도로 내려고 하니까 사람 관심 있는 사람들 얘기하고 하셔 얘기하고 하셔 먹으면 그러니까 뭐 마포동에 뭐 무슨 아무튼 거기도 뭐 전철역 이름이 아무튼 마포역 마포구청 앞에다가 돗자리 깔고 앉아서 얘기하고 하셔 얘기하고 하셔 가셔 하는 게 아니라고요. 주민의 의견 청취를 어떤 식으로 진행하냐면 그러니까 그 쓰지 마시고요. 그냥 거기다 이제 표시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섯 단어에만 표시할 거니까요. 그 뭐 많이 표시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공구열람 땡땡 국토부 장관 괄호 넘어서 시도자치단구수는 도시군관리계획 입안할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표시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도시군관리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그 다음에 사선거고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특시장구수는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에 대해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때 괄호 한 줄, 두 줄 내려와세요. 에는 도시군관리계획 안의 주요 내용을 전국 또는 해당 특별시, 광역시, 특특시군 지역을 주된 보급조라는 줄상 일간신문과 해당 특별시, 광역시, 특특시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 표시요. 공고 하고
그러니까 도시군 관리계 내용을 14장 1반이 열람, 표시요. 열람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주민 의견 청구에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 전체 조례로 정한다. 동그라미 번, 그러니까 의견서, 땡땡. 공고된 도중관리기한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는 자는 열람기한 내에 특별상황시장 특특시장구수에게 의견서, 표시요.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동그라미 3번, 결과 통보, 땡땡. 국토부장관 시도사 시장구수는 제출된 의견을 도중관리기한에 반영, 표시요. 반영. 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해서 그 결과를 열람기한이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 해당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 표시요. 통보해야 된다. 다음에 그 아래 동그라미 4번 X, 동그라미 5번 X, 동그라미 6번 생략 땡땡.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부장상 기밀, 표시요.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과를 넘어서 이거나 대통령을 정하는 경미, 표시요.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주민 의견 청취를 생략, 표시요. 생략할 수 있다. 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안 가도 되고요. 그러니까 이 절차를 두 글자 줄여서 그러니까 공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7번 보시죠. 지금 기초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비 오는 막 포종점 그 동네에 도로가 한 2km, 4km 길이로 그러니까 4차로가 필요하다. 그 정도 이제 가닥을 잡았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6글자 주민의견 청취, 2글자 공람을 하라고요. 그러면 그 신문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 광고를 내는 거죠. 그러니까 비오는 막 포종점 이 동네 도로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법에 따라서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하니 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은 오셔서들 말씀들 하세요라고 신문에 이 신문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광고를 낸다고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보고 그 동네 사람들, 관심 있는 사람들 가서 이제 민원실, 도시계획과 사무실에 갑니다. 그러면 이제 이 서류, 이 도면들이 여러 가지가 이제 더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떠들러 볼 수 있다고요. 도서관에서 책 보는 곳이 뭐예요? 열람실. 서류를 볼 수 있다고요. 열람하는 거죠. 열람하는 옆에 라면 박스 하얗게 포장, 가운데 구멍 뽕, 의견함이 있다고요. 그 의견함에다가 뭘 써 넣으라고요? 의견서를 써 넣으라고요. 어떤 사람은 이제 이놈들아 4차로 도로 만들어서 그걸 어디다 써? 편도 2차로. 불법 주차 한 대씩 뻔할 테고 그러면 결국 차 한 대 다니는데 그러니까 도로를 만들면 6차로는 만들어야지. 어느 동네 사람은 아, 우리 동네 그날도 시끄럽고 아이들 차 교통사고도 나오고 그러는데 우리 동네 도로 만들지 마. 저 앞에 주차장 만들고 크게 만들면 거기서부터 다 걸어 다닐 테요.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겠죠. 그러면 날짜 되면 남박 뜯어서 하나하나 검토해서 좋은 얘기는 뭐 하고요? 반영하고요. 고생고생해서 의견서 낸 사람에게는 당신 의견은 이렇게 이렇게 반영했습니다. 아이고 아저씨 얘기는 이해는 하는데 이 계획에는 반영할 수가 없습니다. 다 뭐 해주라고요? 통보하라고요. 그렇게 하는 이렇게 하는 이 남면박스 절차를 뭐라 남면박스 절차 여섯 글자 주민 의견 청취 여섯 글자를 두 글자 뭐라고 부른다고요? 공람이라고 합니다. 이 뒤로는 이제 여섯 글자 주민의견 청취라고 안 하고 다 이제 공람 두 글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섯 글자보다는 두 글자가 편하니까요. 양괄 3번 그러니까 지방의 의견 청취가 있고요. 동그라미 1번 국토부 장관 시도사 시장구수는 도중관리계획을 입안하려면 다음의 사항 표시요. 다음의 사항에 대해서 해당 지방의 그러니까 지방의회의 의견, 그렇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뒷문장 관계없고 다음 쪽에 기역, 니은, 디귿, XXX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X 그러니까 동그라미 3번 X 그러니까 넘기지 마시고요. 82쪽 제일 아래요. 82쪽 제일 아래 양괄 3번 동그라미 1번 관청은 도중관리계획 입안하려면 다음 사항에 대해서 지방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그 다음 쪽 보시면 동그라미 기어 니은 디귿이 있습니다. 82쪽이요. 그러니까 첫째 줄 끝에 다음 사항에 대해서 지방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다음 쪽이요. 83쪽이요. 83쪽에
기역니은 디귿. 외울 필요 없다고요. 읽을 필요도 없다고요. 뜻은 뭐냐면 7번요. 용용용 입지 기계정 모든 사항에 대해서 다 지방의 의견을 듣는 게 아니라 이 중에서 몇 가지만 지방의 의견을 듣는다고요. 기역니은 디귿 세 덩어리만 지방의 의견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몇 가지는 지방의 의견을 안 들어도 되는 거죠. 그래서 지방의 의견을 듣는 것도 있고 안 듣는 것도 있다. 뭐 줄여서 얘기하면 비슷한 걸로 바꿔서 얘기하면 가벼운 것일 때는 지방의 의견을 듣지 않아도 된다. 역시 여기도 생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아래 뭐 판례는 우리 시험하고 관계없고 여기까지 보셨고요. 84쪽 그러니까 위까지를 보셨습니다. 그러니까 03번 그 위까지를 보셨고 다음 주에 이제 그 03번 뒷내용을 보도록 하시죠. 7번 보시죠. 오늘 수업 전체요. 이제 국토계획 세부적인 내용은 계속 보겠습니다만 국토계획법, 도시군, 특광시군 그다음에 광역계획권, 권수성, 권국도, 오르막길, 내리막길 결국은 뭐냐면 우리 주소, 저게 좀만 익숙해지면 외울 거 없는 거예요. 공법은 외우는 거 아니에요. 저 주소가 익숙해지는데 그렇다고 저걸 뭐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냥 3번, 5번 보시면 그 이 주소 갖고 어찌고 저찌고 하는 것들은 그건 곧 익숙해집니다. 그것 갖고 신경 쓰지 마시고 예, 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절차는 계속 반복될 거니까 이 절차는 아시게 되고 얘네들은 그러니까 주민의견 청취 공람이 아니라 공청회다 뭐 그것을 잡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내용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